이제는 적외선 필터 카메라를 꺼낼 거니까 그걸 잘 찍어줘. 눈같이 보여 그냥. 저건 왜 그렇지? 야, 이거 눈같이 그냥 보이는데 이거는? 찍어봐야 알지. 아씨, 하도 요즘에 리뷰하면서 캐논 꼴 만지니까 이게 어색하다 야.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간만에 이걸 만지니까. 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 여기는 여주 고달사지라는 곳인데 여긴 제 놀이터예요. 저긴 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늘 자주 다니는 곳인데 오늘은 이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EOS 6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적외선으로 아예 이제 센서에서 개조가 된 카메라고, 그 다음 요 카메라는 이제 제가 쓰는 카메라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적외선 필터를 달아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 리뷰가 들어와 가지고 자,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해가지고, 적외선 사진 같은 경우는 풀이나 이파리들이 적외선을 이제 반사를 많이 해내잖아요. 그래서 뭐 바다로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아, 요거는 이제 제 놀이터에 와서 촬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길 갔다가 제가 샘플 촬영을 하고 아마 몇 개를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오면서도 좀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지금 필터를 끼고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카메라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이제 적외선 필터 같은 경우는 이 노출을 카메라를 아예 개조해버리면 노출이 이제 많이 안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이 가시광선을 이제 많이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 적외선 필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한 열몇 스탑 정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건 스튜디오에서 제가 몇 스탑 정도 어두워지는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데 그래도 지금 해가 살짝 뜨고 있어가지고 제가 점심때 맞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이 많아야지 이런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점심때 위주로 해가지고 요때 햇빛이 강할 때 요럴 때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여름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필터를 끼고 노출을 잡아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적정 노출이 조리개 13에 60초가 나와요. 자, 그래서 조금 어둡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40초 정도로. 구름이 오늘 조금 흐르니까 2분으로 시간을 아예 맞춰 볼게요. 2분으로 시간을 맞추고 조리개를 조금 더 내려서 조리개를 29로 해서 이렇게 촬영. 자, 2분을 걸었어요. 적외선을 찍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구름도 하늘을 꽉 덮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구름이 이제 흘러가는 것까지 같이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이제 2분 정도 걸어 놨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개조된 카메라는 어떤지 이제 대표님이 먼저 보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필터 리뷰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많이 찍을 건데, 제가 이제 두 개를 잠깐 오면서 그냥 액정으로만 봤는데, 이 필터를 끼는 게 지금 적외선 효과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 카메라에서는 이게 지금 장노출로 빛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어차피 근데 장노출로 하던 한 곳으로 찍던 적외선 양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유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필터를 끼고 찍은 사진이 훨씬 적외선 효과가 잘 나고 있어요. 저거는 저기 개조된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그 지금 보통 보면은 이 돌은 가만히 있고 저 산이 눈이 쫙 쌓인 적외선이 이 풀에 반사돼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는데 잘 안 나는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은 훨씬 강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도 지금 아주 잘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밝게 한번 찍어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이니까 조금 더 밝게 시간은 그대로 주고 조리개를 조금 더 개방을 해가지고 조금 밝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봐가지고 제가 겨울에 여기서 이제 눈이 완전히 다 쌓였을 때도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한 13년 전부터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탑 그 다음에 산쪽으로 위로 또 걸어서 올라가면은 고려시대 이제 무덤 양식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주 문화재는 제가 다 촬영을 해놨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뭐 봄, 여름, 가을, 가을 다 찍으면서 이런 이제 부분 부분 이런 것들은 찍어놨는데 뭔가 이제 사진적으로 좀 시선을 끄는 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겨울에 찍었던 사진, 눈밭에 쫙 찍었던 그런 사진이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 요 적외선을 찍어보니까 요 사진도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지금 요게 이제 보물인데 사실 요건 이제 새로 설치해 놓은 거고 제가 10년 전에 찍었을 때는 저 아래 보면은 그래서 저 거북이 상만 있고 저 이제 보물 같은 경우는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 있다가 제가 알기로 이제 여주박물관이 개설을 하면서 한동안 거기가 있다가 이제 여주박물관으로 다시 와서 이걸 보존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 엄청 큰 사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담아놓고 그랬었고 그래서 적외선을 찍어보니까 이것도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할 것 같아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탑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찍어보니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구름이 또 있고 그러니까는 요 피사체는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적외선 사진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적외선 사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꽤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적외선 사진 찍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뭐 카메라를 이제 개조를 하든가 보통 이제 좀 저렴한 카메라 아니면 똑딱이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이제 개조를 많이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적외선을 찍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은 이제 안에 센서가 있죠. 그 센서에다가 요 적외선 필터를 이제 부착해가지고 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요런 필터를 착용을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적외선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필터를 끼워가지고 촬영하는 방식 요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필터를 요렇게 보시면은 앞쪽에 살짝 이렇게 녹색으로 코팅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건 이제 720 필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종류별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 급이 아마 적외선을 촬영하기에는 이제 제일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요 720보다 이제 수치가 높으면은 채도가 이제 가시광선이 완전히 더 많이 차단이 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흑백에 가까운 톤이 이제 컬러가 거의 없는 톤으로 나오고 720보다 낮은 수치를 사용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적외선 효과보다 이제 가시광선 효과가 조금 더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720 적외선 필터를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적외선을 사실 요번에 이제 처음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적외선을 한번 다뤄달라고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겼는데, 여기 이제 필터 업체 사장님께서 보시고 테스트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개조된 카메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미리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요게 효과가 되게 적외선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나중에 이제 요걸 쓰면서 물어봤더니 은하수용으로 이제 개조가 된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하수다 보니까 밤에도 적외선을 조금 이제 제거를 해버리면은 별이나 은하수나 이런 것들이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외선 차단 효과가 좀 적은 카메라, 적게 개조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제가 요 720 필터를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요 카메라를 사용하고 긴가민가 했어요. 카메라가 이제 먼저 받고 이제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개를 찍어보니까 그냥 사진에 빨간색만 살짝 돌고 뭐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적외선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특색이 엽록소에 이제 반응을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풀이나 나뭇잎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찍으면은 이제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게 특히 이제 적외선 사진의 이제 특징인데, 그런 특징이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건 가지고 제가 스튜디오 근처에서 찍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적외선이 원래 이런 건가, 그래서 저도 이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요 필터를 이제 가지고선 촬영을 하러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필터를 끼니까 효과가 이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런 카메라들은 이제 찍기 전에는 이제 못 보죠. 그래서 뭐 찍는 것도 뭐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찍으면 이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미러리스에다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필터를 끼고 액정을 보면은 바로 적외선 효과가 나타나고 이제 바로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죠. 사진도 뭐 촬영도 바로 가능하고. 그래서 영상도 이제 혹시나 찍어봤는데 조리개가 이제 4짜리 렌즈 쓰다 보니까 노이즈가 이제 되게 많이 심했죠. 그래서 조리개 뭐 1.4 렌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한번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적외선을 저도 처음 촬영하고 이제 보정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뭐 적외선 하면은 막 핑크색, 파란색 막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원래 찍으면은 그냥 그런 색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이제 저도 꽤 사용을 이제 몇 번을 쭉 하면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가시광선을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은 13스탑 정도가 이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ND 8000 정도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적외선은 받아들이는 파장은 내비두고 가시광선, 솔직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시광선이거든요. 녹색, 빨강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가시광선에 받아가지고 그 물체에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색깔, 그 나타나는 게 이제 색깔로 나타나는 게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을 이제 다 없애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ND 10스탑, 13스탑 정도의 어두워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쭉 제거를 하다 보니까 채도가 이제 빠진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좀 이따 이제 같이 보시겠지만 그냥 빨간 원본대로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뭐 1광 12시면은 1광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진 전체가 완전 불그스름한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가시광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채도는 다 빠지면서 사진 전체가 이제 붉은색 톤으로 나와요. 채도가 다 빠져버리고 붉은색 톤만 있는 사진. 근데 이제 붉은색 톤이 있으면서 엽록소나 이런 거에 이제 반응이 잘 되는, 적외선이 이제 잘 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의 물체가 더 하얗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이제 원본을 가지고 이제 보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정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해외 유튜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참고를 해서 보니까 보통은 이제 포토샵에서 채널 믹스 기능을 가지고 많이 보정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도 조금 어렵고 효과가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보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카메라 로우에 들어가서 ACR 그 기능만 가지고선 보정을 했는데도 기존에 쭉 모든 영상들이 다 채널 믹스만 가지고 보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재밌는 효과를 쉽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이 사진은 이제 필터를 처음 받고 노출 시간 테스트부터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메타정보를 보시면은 5분의 1초죠. 자, 5분의 1초고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1800초죠. 감도가 이제 2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이 이제 브라켓팅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100, 200, 50 이렇게 저장된 건데 조금 밝게 보여서 제가 200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13스탑이 딱 어두워지죠. 그래서 노출은 13스탑이 이렇게 이제 필터를 썼을 때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D 한 8000 정도 효과가 나니까 보통 이제 대낮에 이렇게 촬영하실 때는 2분, 4분 뭐 그 정도 노출 시간이 나올 거예요. 보통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적외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런 식이나 뭐 칼라로 이제 막 보정된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원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상인가 처음에 전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이제 원본을 한번 쭉 보면은 자 기본값을 한번 돌려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화이트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원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본값도 화이트밴에서 이제 오토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맞춰져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광 12시에 찍는다 그러면 이제 적외선 사진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CCD를 이제 개조하기 전에는 적외선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촬영도 하기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채도를 빼버리면은 눈밭에서 찍은 것처럼 지금 요 풀잎들이 하얗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적외선 사진을 이제 찍다가 보니까 하늘이 되게 이제 이 재밌더라고요. 이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높여도 일반 사진 찍었을 때 하고 요런 이제 부드러운 게 하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장노출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좀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사진들도 요 사진도 이제 이게 이제 적외선 원본 사진인데 일단 흑백으로 하고 칼라 사진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적외선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이 풀,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어둡고 풀잎이나 잔디나 이런 엽록소가 이제 아주 반사가 잘 되는 땅에 붙은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눈밭처럼 이렇게 표현이 잘 되죠. 여기도 이제 고달사지에 있는 나무가 이제 항구로 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번 흑백으로만 일단은 이제 여기 사진은 흑백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재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색을 조금씩 이제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제 나무 쪽에서는 핑크색을 좀 넣고 하늘에는 약간 이제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넣고 또 아래 사진은 하늘을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색깔을 좀 채도를 높여보고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보고 또 흑백 사진도 보정을 해보고 흑백 사진을 이제 찍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원본 사진이고 여기 적외선 흑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사진이에요. 자 이제 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두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기본값으로 일단 두 개 다 돌려버리고 자 두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만 한번 채도만 다 빼볼게요. 채도를 다 빼버리면은 자 조금 어두우니까 밝기를 조금 올려볼게요. 밝기를 이 정도로 올려놓고 자 적외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자 나무가 이제 반전된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찍었을 때는 자 이렇게 나무가 좀 어둡게 나오죠. 분위기가 참 재미가 있죠. 이 하늘 같은 경우도 완전히 날아가는 부분인데 이런데도 조금 이제 덜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시멘트로 된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나오고 요 멀리 보이는 나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반적인 사진하고 보면은 꺼멓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 하얗게 이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잘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칼라나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흑백으로만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줘도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사진도 제가 이제 보정을 한번 해봤는데 요건 이제 여주에 있는 이제 선착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색깔도 이제 기존에 있는 색깔에서 조금 채도만 바꾸고 요쪽은 이제 색상 혼합 ACR을 사용해 가지고 색을 좀 바꿔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쪽에서는 크게 이제 달라지는 사진이 없어요. 일반 사진하고. 근데 일단 산이나 나무, 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소재를 찾으면은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적외선 사진. 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죠. 원래 여기가 다 묻혀버리면은 까맣고 꺼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나무 쪽이 밝게 살아나니까 이런 부분이 재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행사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천 쪽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햇바라기도 찍어봤는데
이런 것들도 재미가 있죠. 이것도 두 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기본값으로 돌려놓고, 자, 두 사진을 이렇게 이제 채도만 바꾸면은, 자, 여기 이제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파리나 이런 것들은 녹색이 노란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계열의 색깔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는데, 적외선을 필터를 걸고 찍으면은 노란색 꽃잎도 그렇고 녹색 잎도 그렇고 거의 이제 같은 톤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이런 나무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 구름이 조금 이제 있으면서 햇빛이 강한 날, 그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러 더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들 보시면 아시죠? 여기 이제 가을에 아주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 때 이제 많이 가는 문광지인데, 보통 이제 적외선 사진을 칼라로 보면은 이제 요런 사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이제 ACR에서 채널 믹서가 아니고 ACR에서 이제 요렇게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 사진은 이제 요런 사진이죠. 그래서 지금 원본 사진도 보시면은, 자, 세 개 사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자, 세 개 사진을 열어서. 자, 요거는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고, 자, 일반적인 사진이, 자, 요거 이제 두 사진은 제가 기본값으로 돌려볼게요. 자, 기본값으로 돌려서. 자, 일반적인 사진은 우리가 촬영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풀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늘이 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 어두운 계열로 이렇게 다 산하고 은행나무 이파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 부분은 밝고. 자, 근데 이제 적외선 필터를 사용해서 찍으면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물빛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적외선이 좀 덜 들어오겠죠. 적외선이 이제 많이 받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그냥 하얗게 표현이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낚시터에 이제 자대인데, 자대도 주황색하고 흰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자, 이렇게도 보면은 똑같이 그냥 하얀색 톤으로만 바꿔지죠. 자, 이걸 두 개를 채도를 낮춰서 흑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대도 보면은 살짝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두운 계열 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완전히 같은 흰색 톤으로만 보이죠. 자, 요 사진은 일반 사진. 그 다음에 일반 사진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난간, 요 지붕도 밝기가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보이죠. 산하고 이런데. 자, 그러면 적외선으로 보면은 다 하얗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또 해가지고 색을 살짝 입혀 놓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또 할 수가 있고. 자, 노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리개 13에 한 2분 정도 나오죠. 요게 이제 시간을 보시면은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4시 정도. 그래서 한 2분에서 4분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조리개 조절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다른 톤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요거는 좀 이제 빨간색 톤하고 약간 하늘 채도를 낮추고 요쪽에 이제 검은색 톤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 원본 사진은 거의 다 똑같죠, 톤이. 근데 이제 요 적외선이 좀 강할 때 보면은, 아까 이제 고달사지 사진 같은 데 보면 요런 색 톤이 안 나오는데, 햇빛이 강한 날 요런 날 나가면은 가시광선도 세지기 때문에 적외선이 적은 날보다는 채도가 그래도 살짝 있는 요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칼라로 재미있게 찍고 싶다 그러면은 햇빛이 강한 그런 날 촬영하면은 이제 보정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이 사진도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고. 자, 원본을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풀잎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되게 지저분한데, 적외선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장노출로서 흐려진 것도 있는데, 풀이 여기 쫙 펴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좋죠. 자, 원본으로 보면은 뭐 아주 지저분하죠. 자, 그리고 이 사진도 제가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인데, 자, 이 사진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원본, 보정본. 자, 이게 일반 사진. 그 다음에 19번. 이게 이제 적외선 사진. 그 다음에 보정해놓은 사진. 지금 여기가 제가 이제 가을이나 이럴 때 갔을 때는 이게 이제 되게 깨끗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수초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지저분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노출 찍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흐려졌죠. 자, 이것도 기본값으로 돌려서, 자, 이게 이제 원본이죠. 자, 이거는 그대로 원본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이제 여기가 이제 노란 톤이 아니고 약간 핑크빛이 살짝 이제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화이트 밸런스하고 이제 다 조절을 해가지고
요런 이제 사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꼭 이제 그 뉴질랜드의 와카타 나무나 그런 이제 분위기로 해가지고 느낌이 아주 좋죠. 장노출을 찍으니까 구름도 아주 깨끗이 쭉 흘러가고 요런 나무의 톤 색깔들도 아주 이제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 이제 괜찮게 잘 표현이 됐죠. 근데 이 적외선이 사진을 저도 찍어보고 이제 보정을 이제 연습을 좀 해보니까 보정을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색감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이제 잘 알아야 되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찍은 뭐 장노출 사진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적외선 사진이 한참 이제 인기가 있을 때 막 반전 효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이제 뭐 필터가 이제 필터 하나만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다른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참 재밌죠. 자, 이런 데도 계속 찍어봤고 이런 나무들도 가을에 이제 은행나무 피거나 이제 물안개가 오를 때 이럴 때도 이제 가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 적외선 필터를 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죠. 보정은 제가 이제 몇 장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흑백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흑백 사진도 요 이제 산 쪽 분위기가 요것도 이제 원본 사진 한번 봅시다. 자, 두 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흑백 사진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죠. 이 이제 원본 사진을 이렇게 봐도 자, 요건 이제 제가 보정을 살짝 해놓은 사진이고 자, 기본값으로 재설정.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밝기를 조금 낮춰볼게요. 밝기를 조금 낮추면은 보통 사진에서는 이 산이 다 어둡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주제가 사실 주제는 이제 요 말뚝이나 이런 걸 보고 제가 찍었던 건데 이 산이나 이런 풀들이 밝게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채도를 낮춰가지고 흑백 사진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잘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쭉 주면은 요 아랫부분을 조금만 밝혀주면은 구름이 아주 극적으로 잘 살고 산도 너무 묻히지가 않고 이러니까는 사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구름이 쫙쫙 퍼지는 게 요 하늘도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장노출 찍었을 때 하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하늘에도 구름이나 이제 이런 데서 가시광선이 이제 차단이 안 되면은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제 산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산란되는 걸 없애주고 한쪽 적외선 파장 이쪽 파장만 받아들이니까 이 구름하고 하늘하고 요게 이제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초로 사진을 한번 봐도 자 요 사진도 자 기본값으로 한번 돌려서 채도만 한번 낮춰볼게요. 채도를 이렇게 낮추면은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요 수초가 되게 이제 지저분하죠. 꺼멓게 돼가지고 근데 요게 이렇게 이제 밝아지니까 느낌이 오히려 더 괜찮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원하는 느낌은 자, 구름은 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떠 있는 낚시터 자대 여기는 이 정도 톤으로 만들고 다시 여기 이제 물가에 떠 있는 여기 이제 불의 옥잠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이제 수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밝히고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이 사진도 아주 재밌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불의 옥잠을 밝혀도 좀 전에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나죠. 자, 그래서 적외선 사진을 제가 한 1, 2주 동안 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찍고 이제 보정을 해보니까 이제 포인트가 사실 이제 보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찍는 것도 사실 이제 어떤 게 극적인 피사체가 될까 이런 거를 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이파리가 좀 더 풍성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런 사진에서 보면은 더 재미있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런 나무 잎이 끝에다가 이제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하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분위기 자체로는 보정을 해놓으니까 아주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적외선 필터를 사용한 사진 지금 제가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린 거는 여기 이제 적외선 개조 카메라 이건 이제 적외선 개조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은하수를 개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해서 제가 사진은 좀 별로 샘플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이제 안 보여드리고 다 요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만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는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적외선 사진 한번 접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이제 굳이 개조를 하는 것도 개조하는 것보다는 필터를 먼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 보시고 적외선 사진 재미가 있네 조금 그래도 좀 찍어 볼 만한 하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개조를 하셔도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필터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보정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적외선이 강할 때 이런 아이도 촬영도 해보고 그렇게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IR720, 650, 85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높을수록 가시광선이 이제 더 많이 차단이 돼가지고 채도가 아예 없는 적외선만 거의 받아들인 사진이 되고 가시광선이 이제 720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이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엑소스카이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유튜브 더보기란에도 제가 이제 IL720 이 제품 링크는 이렇게 남겨둘 테니까 적외선 사진이 또 어떤 분야인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필터를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